반갑습니다. 청아보라 산업학교 가지고 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이종공 웹툰스쿨의 간만에 진지한 스토리 얘기입니다. 궁극의 캐릭터로 돌아왔습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20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유승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 연구가 김태곤입니다. 늘 보고 있는 우리 청강인이 되셨습니다. 네, 김태곤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오랜만이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여기 공민호 작가님도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자 드시고 계셨어요. 야, 정말 이 풀 멤버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죠. 네, 잘린 줄 알았어요. 두 달 넘었어요. 잘린 줄 알았다고요? 네. 저도요. 이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팟캐스트 버전으로 이 풀 멤버가 모여서 녹음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청강대 안에 갇혀가지고 저랑 홍쌤이랑 이렇게 노역을 하다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어벤져스 어셈블 맞나? 어셈블? 어벤져스 어셈블을 하면 와주시는 이 귀한 분들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진짜 잉여잉여하게 지내가지고 근데 유승주 네. 작가님은 요즘 제가 라이브 하는데 간간히 오시더라고요. 홍란지 네. 박사님과 다르게 홍란지 박사님은 정말 할 거 없어 죽겠다 싶을 때 가끔 오시고 아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우시니까 뭐라고요? 죄송해요. 아 저기 홍쌤은 정말 가끔씩 와가지고 네. 이 채팅창에 찬사를 환호를 받고 가고 유승진 작가님은 언제나 조용히 오셔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이브하고 있나요? 아 이게 뭐 하고 지내요? 아 자기작 콘티를 짜고 있는데 네네 이제 뭐 플롯이라든지 캐릭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빠져 있는지가 보이니까 오. 계속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원점으로. 혹시 저희 팟캐스트를 함께한 이후에 네. 본인의 스토리 작법에 네. 변화가 생겼습니까? 매우 많이 생겼죠.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감이라든지 그런 데 좀 의존하는 게 좀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실함으로 승부하던 세이브 전도사께서 이제 공부까지 하였군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스스로가 이제 감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제 경험에서 나온 네. 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자기 복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플롯 공부 이제 이 여기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피해볼 건 피해보고 따라갈 건 따라가보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방법이. 근데 또 보인다고 해서 또 재미랑 또 연결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가끔은 정반대더라고요. 네. 뭔가를 알고 써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래서 그냥 네. 지금 하다가 그냥 뭐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다시 돌아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저번에 뵀을 때 드린 진도에서 조금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들으면 삼장구조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뭐 캐릭터의 원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배우지만 네. 이걸 이렇게 방송하는 작가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겠죠? 얼마나 잘 알면 방송까지 할까 뭐 이런 하시길래 계란을 잘 맛있게 먹지만 계란을 나 본 적은 없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진행을 함께 하시는 유승진 작가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그 뭐지 아까 처음에 생각 안 나는데 그 뭐 역사 프로그램 나오는 교수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네. 대신에 이제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살펴보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이제 위안을 얻는 거죠. 그렇죠. 역사학자분들은 되게 패턴을 금방 아시더라고요. 인간사는 결국 반복되니까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또 역사 쪽에 뭐 나름 그분들만의 뭐 책갈피가 있겠죠. 네. 거기에 이 부분은 여기로 가면 되겠다. 금방 습득을 하신다거나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꽤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가 아 그때 몇 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식으로 발췌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꽤 이제 생기셨을 것 같아요. 와.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없겠구나. 네, 김태관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애 보면서 지냈죠. 항상 근황을 물어봐 주길 고대하는 표정을 짓지만 정작 물어보면 아이를 보면서 지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잖아요. 둘째가 이제 돌 지났고. 축하드립니다. 벌써요? 와. 저기 근데 이 모두들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서 마이크를 입에 안 대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육아 외에 뭐 그 청강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학생 식당에 갔는데 홍란지 선생님 벌써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요? 아그 거기 학생 식당 가는데 이모님이 학생 식당이라는 단어는 긴장을 시키는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저 이제 밥받아 가는데 학생 요구르트도 들고 가야지 하셨던 잘 지내고 언니. 계시군요. 아, 저 말씀은 제가 지금 한 다섯 번은 더 해야 돼요. 좋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아유 학생 오늘 녹음 네. 잘 부탁해 학생.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 보이는 건 참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학생이라 불렀어. 근데 요즘 그 옛말이 있죠. 그 어른으로 보이고 싶다는 건 어리다는 얘기고 어려 보이고 싶다는 건 늙었다는 얘기다. 죄송합니다. 아, 요즘에 정말 노화를 느끼고 있어서. 아, 주로 주로 어느 쪽으로 노화가 오세요? 눈이요 눈. 눈. 예. 아, 맞다. 최근 근황에 그게 있죠. 얘기해도 됩니까? 본인이 말씀하셔야죠.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왜 자기의 안정 얘기 남에게 물어봅니까? 어떻게 다 아실 건데. 누진 다초점을 쓰기 시작을 해서. 어때요? 나 너무 궁금해. 안경 쓴 사람 4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예. 홍란지 선생님 빼고 다 썼잖아요. 그렇네요. 그 다초점 렌즈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좋은 걸 기대하고 썼는데 네.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훈련을 좀 하는 중입니다. 그럼 다초점이면은 가까운 데 보려고 힘주면 안경이 막 가까운 데 보여주고 먼 걸 보려고 그러면 먼 걸 보여줍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개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걸 해야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안경은 이렇게 내리면은 멀리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사실은 너무 늙어 보이잖아요. 안경을 벗고 보면 늙어 보이죠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턱의 각 안경 벗고 보는 거를 하다가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한 건데 턱이 진짜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애 낳은 다음에 애 보면서 자꾸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이고야 아니 직접 애를 낳으신 게 아닌데 출산이 원래 몸에 무리를 주죠 상상은 출산을 하시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좀 이상하게 이제 어렸을 때 좀 궁금했어요 어르신들께 뭐 이렇게 예. 보여드리면 안경 쓰고 나랑 얘기를 잘하다가 내가 보여드린 걸 보기 위해 안경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잘 보이려고 쓴 안경을 왜 보려고 벗나.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저도 이제 슬슬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턱의 각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보는 게 포인트인데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안경 아래 그 존에 따라서 초점이 네. 다른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자꾸 무의식적으로 아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분이 학생처럼 보인다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여기로 넘어왔죠 지금? 아니 이게 제일 흥미진진해요 지금. 어차피 다 학생 무근신이고. 그래. 그렇죠. 뭐 학생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 같은 것보다 이게 훨씬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아 근데 홍란지 선생님은 박사 받으셨으니까 학생 무근신이 아니지 않아요? 네. 아 딴 얘기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존마다 다른 거예요 이 초점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운전할 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전은 안 하니까. 운전은 근거리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쵸, 이렇게 그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개를 고정한 채로 눈만 움직여서 봐야 되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눈은 고정한 채로 고개를 움직여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간다 할 때는 눈은 앞을 주시하면서 턱을 당겨야 되고 뭐 이제 몇 가지 힌트 팁들이 있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네. 아니 그 다초점 렌즈면은 그 뭐야 토니 스타크가 준 안경 이디스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딱 보면 딱딱 되고 홍란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노안을 피해가는 비결이 뭡니까? 저도 슬슬 올 것 같아서 긴장을 하고 있긴 해요. 만만치 않은 분인데 네. 그 주로 피지컬에 대해서 건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요? 안경도 안 쓰시고. 그렇죠. 제가 눈이 되게 짱눈이거든요. 왼쪽이 되게 나쁘고 오른쪽이 좋은데 들었던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한동안 굉장히 오래 가요.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안과 가면 좋은 눈, 좋은 쪽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쪽 시력을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한 20년, 30년을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보이는 건 안 본다 뭐 이런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 있나? 아 들켰다. 아, 그러면서 안 보이는 것까지 내가 굳이 볼 필요가 있나? 뭐 깨알 같은 글자를 그렇게 많이 보신 분께서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부쩍 나빠지는 것 같은 이유는 제가 핸드폰을 요즘에 좀 밤에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확실히 나빠지더라고요. 밤에 아, 핸드폰 진짜 안 좋죠. 제가 애 얘기 말씀드렸던 게 애 보다가 밤에 핸드폰 맞아요. 많이 봐서 에이. 책도 밤에 휴대폰으로 작은 글씨로 보다 보니까 애가 자니까 깰까 봐. 그렇죠. 불을 못 켜고. 네. 난 애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게임한다고? 안 맞나? 언제나 저희 근황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근황이었으나 오늘은 한층 더 청취자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노안 관련 근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근황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떤 분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한 학기 끝나갈 때쯤 저 7번째 들은 것 같은데 저거? 10번 어, 그래. 아 그거 말고 아 그 얘기도 해요? 그 얘기도 아니, 할까요? 아니, 다 해주세요. 아니요. 뭔가 그 개그 공식 이런 아니요, 챕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한 학기 끝나갈 때쯤 오셔가지고 어 궁극의 불로 타고 계셨어요. 저 그거 되게 애청자인데 어? 수업하면서 한 번도 몰랐어요. 이건 너무한데? 네, 그래서 이게 너무한데? 궁극의 불로에서 내가 좀 재밌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상한 함수죠. 이상한 함수입니다. 인풋에 무엇을 넣건 나는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이상한 네. 함수. 여기서 아니라면 어딘가에서라도 일단 유승진 작가님 다시 백해서 네. 노화의 어떤 증후를 느끼신 게 있나요 최근에? 아 자도 피곤해요. 아, 네. 아...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나 우리? 그런가? 원고할 땐 언제나 피곤한 뭐? 아니 그 어디서 글을 봤는데 예예. 예를 들어 이제 술을 먹고 나서 아 술이 안 깨네였는데 어, 술을 안 마셨는데 왜? 아, 오. 와.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입니다. 이해가 너무나 그래서. 공감이 돼요. 진짜 공감되네요. 그리고 이분도 술도 잘 안 드시면서 담배 끊고 나서 몇 달 되니까 바로 느끼더라고요. 아, 어? 담배를 피셨군요 옛날에. 옛날에 피웠죠.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피웠는데. 진짜요? 끊으면은 그렇게 날아다닐 것 같다더라 얘기 듣고 끊었는데 처음에 한두 달 좋다가 나중에 되니까 어차피 몸은 아. 상해서 다시 힘들어지는구나. 제가 간헐적 금연을 많이 했었어요. 엄청나게 피면서 옛날에 원고를 했었죠. 안 피면 다음날 정말 끝내줘요. 중요한 날 전에 안 피거든요. 다음날 바짝 좋아졌다가 다시 피는 거죠. 뭔가 하루에 한 번 끊는 느낌으로. 그렇죠. 매일 금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공민우 작가님의 근황도 좀 어떻게 들어볼까요? 지금 티셔츠를 보면 그런 말이 떠오르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지금 파도를 타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보니 요즘 때가 좋다. 라이드 더 웨이브. 네. 계속 만화 그리고 있고요. 근데 네. 요즘은 수영 시작이라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에 대한 티군요. 네. 근데 반을 올라갔어요. 그 여름이 되면서 신규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제 밀려가 또 올라갔는데 밀리면 내려가잖아요. 레벨업이군요. 레벨업. 근데 이게 그 제 실력이 맞지 않는 레벨업을 해가지고 거의 익사할 것 같아요. 진짜 할 때마다 그 뒤에서 아저씨들이 계속 네. 그 손으로 앞에 네. 있는 사람의 발바닥을 긁잖아요. 아 그냥 일찌감치 뒤로 가요. 아 그래요? 제 몸 버티지 못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수영 진짜 짱이다. 힘든데. 그래서 이건 수영의 즐거움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이 된다기보다는 생존이 된다. 약간 그렇죠. 그 북두신권에서 북두신권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그런 거면 아 죽음의 위기 무조건 패잖아요. 코마 킨시로와 꼬마 라우가 무조건 얻어 터지고 이제 수영 얼마나 됐어요 수영은? 수영한 지 저도 근데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그만두고 다시 하고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길게 한 1년은 한 것 같아요. 많이 오래 길게 근데 늘지가 않아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저도 운동하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습속은 연쇄 등록 말하고 헬스장에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떼줬다면 전 정말 세금을 많이 환급받았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아 저도 그 엄청 공감됩니다. 그렇죠. 기부금 영수증이 도입이 시급하다. 제 동상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쇄 등록마가 아니라 1년이나 다녔다. 조만간 건강한 모습에 공민우 작가님이 볼 수 있겠군요.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면서 공민우 PD의 오랜만에 근황까지 해서 저희들 할 때 웃음소리 많이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답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그 부금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치는 게.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어주시고요. 오늘부터 저희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팟캐스트 웹툰스쿨에 감사한 정기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한 번도 정기 후원자분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미쳐가지고. 네, 네. 어, 왜 그러셨어요? 가장 귀여운 분들인데. 그러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이 구독자와 애청자들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나 반성이 됩니다. 다른 방송 들어보면 무슨 에피소드에 누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맞아요. 네.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후원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읽질 않은 거예요. 네. 저희 정기 후원 소중한 정기 후원자님 소심소녀 주잡순이님과 소마님 이 두 분은 정말 아끼면서 들어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매달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시고요. 최근에 휴방공지에 잔자라자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알맹이 컨텐츠 하나도 없는 휴방공지인데 힘내라고 주셨나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잔자라자님은 네. 저희들 하고 그 채팅도 많이 했고 유튜브에 많이 오시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프로 작가님의 화실에서 어시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심소녀 추잡순이님, 소마님, 잔재라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의 근황은 안 했더군요. 네. 로시야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저 때문에 휴방했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푸틴 만나셨나요? 푸틴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오, 멋지다. 러시아에 가면 붉은 광장에 홍차 공장 아니요. 아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붉은 국가. 붉은 국가의 붉은 광장에 가면 크렘린 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크렘린 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 안에 뭐 박물관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오, 네. 거대한 지역이에요. 그 안에 이제 우리 푸틴 형님의 집무실이 있거든요. 쫙 멀리서 봤죠. 보면 이제 당연히 가로막고 호형호재 하시는 사이였죠. 그렇죠. 네. 푸틴 형님 바로 옆에 테트리스의 오프닝 타이틀 이미지인 성 바실리 성당이 또 있고 뭐 그런 것들 보고 저는 근데 사실 이번에 정말 9시간 걸려 날아가서 그리고 9시간 걸려 날아왔습니다. 정말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사진만 저랑... 열심히 찍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방하고 놀러갔다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놀진 못했고요. 좀 죄책감이 덜합니다. 놀기라도 하셨어야죠. 그러게요. 그 모스크바의 그림도역 가러. 그렇죠. 보통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로잉쇼를 가면 그 지역의 동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일러스트를 합성하는 작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힙한 곳이라는 곳 레드 옥토버라는 곳이 있대요. 붉은 10월이에요? 그런가 봐요. 레드 옥토버. 근데 거기가 10월 혁명을 아직까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진짜 힙해요. 정말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골목 단지인데 폐공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로스트 교수를 그리고 왔습니다. 이야. 그리고 정말 케이팝 열기 장난 아니었어요. 러시아에도요? 되게 외곽진 곳에 한참 차를 타고 가는 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모스크바 한가운데가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나? 왜 이런 외진 데서 하지? 역시 K-콘텐츠 한류 하지만 다 허상인가? 갔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건물을 몇 겹으로 빙빙 돌아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어머머. 그 거대한 건물 주변에 줄이 삥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놀랐더니 어제 저녁 6시부터 섰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시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정범 작가님을 보기 위해서요. 그럴리가요. 그 문행사였는데 그렇게 K콘텐츠 진 그 페스티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묵었던 그 호텔에 이제 소유 님도 묵으셨다고 했고 이제 K-POP 아티스트들이 묵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공연을 하는 거죠. 정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구나. 저는 이제 그분들이 줄 서서 올라가는 한 구석에 조그맣게 좌판 깔아놓고 그렸죠. 아이, 저희도 그 K-POP 아티스트 K-POP 컬처니까 저의 근황은 그래서 여러분 수염과 다이어트와 운동과 드로잉쇼 이렇게 근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염이 제일 임팩트가 저의 재능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이말년 침착맨 이제 두 개의 자아잖아요. 이종범 털천으로 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쿵야 캐치마인드를 보면 제 아이디가 이제 털천으로 돼 있어요. 저도 수염은 되게 부러워요.
다른 분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유머 감각이나 네. 그런 건 별로 부럽진 않은데 수염은 되게 부러워요. 그래요? 저의 수염에 대한 극명한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영문을 네. 모르겠다는 홍난지 쌤. 아니 뭐 왜 부러울 수 반응이 있죠. 왜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부러울 수 있죠. 그 팟캐스트 썸네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수염. 아니에요. 어려 그 노안이 되기 전에 기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22분에 걸쳐 가지고 하나마나 근황을 얘기했고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궁극의 캐릭터입니다. 요즘에 워낙 예능성 컨텐츠를 좀 한다고 했더니 진지하게 스토리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간만에 이렇게 모여 앉은 이유는 유승진 작가님을 필두로 오늘 캐릭터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우리 이제 광고 없구나. 돈 들어올 때도 없고 바로 시작하지 뭐. 궁극의 캐릭터 시돌 유한이 용현 편. 네 유승진 작가님. 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하나요?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이요. 이렇게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 뭐 네. 역대 가장 많은 숫자 의 인물을 다룹니다. 네. 어 그 우연찮게. 그 이제 방송으로 접한 분이에요. 방송에서. 예, 예, 예. 신작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캐릭터 공부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사람, 뭐 이런저런 욕망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접한 인물인데 이제 완전 한동안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도 사로잡고 방송 보면서 좀 울었거든요. 울기도 네. 울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고 주변 분들 만날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하고 한동안 아무튼 제 삶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네요. 예, 네. 진짜 그러면서 뭔가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되고 숙연해지는 네? 숙연해지는 네, 숙연해져요. 네. 그래요? 네네. 일단 생존 인물이죠. 실존 실존 인물이고 예 네. 살아있는 분이고 예, 현대인이고 그렇죠. 현대인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로 그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경험 저는 참 오래 못 해봤는데요. 네네. 그러게요. 어쨌든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이분이 이제 실존 그쵸. 인물이고 아직까지 계신 분이다 보니까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일단 누굽니까? 인사말부터 드릴게요. 네네. 이분의 인사말을 잠깐만요. 내 이름은 개망초꽃.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큰절 받으십시오. 내 마음에 시를 쓰면서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고요. 다 아이디인가요 무슨?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네. 네. 그 장소는 이제 봉화치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강원도 정성군 봉화치 인적이 드문 이제 곳인데 거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보다 뭔가 동물들이 더 많은 예, 예. 그래가지고 개도 막 멀리서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서 달려오고 좀 무서운데? 난 개를 좋아하죠. 예, 예. 그런 동네에서 사는 이제 시돌 아저씨라는 분이에요. 시돌 아저씨? 네네. 씨앗 돌 해가지고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지나가듯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군요. 그렇죠. 시돌 아저씨. 네, 그 세 명 중 한 분 첫 번째 분이시고. 네. 2012년에 이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도 두 번 소개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자연인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말 안 쓰였는데 이제 요새는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요즘 자연인이란 말 참 많이 쓰죠. 네네네. 맞아요. 이제 원조 자연인이라고 이제 당시 뭐죠 사람들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진짜 천진난만하게 웃음도 지으시고 막 눈밭에서 구르기도 하시고 막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초제를 쓰면 도롱뇽이 죽는다면서 사람들 막 동네 사람들 나무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이제 눈밭 눈 위에 이제 고라니 발자국 남잖아요. 아, 네. 그거를 또 일일이 또 지워주는. 가슴 따뜻한 그런 분이에요. 나오시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분이에요. 네,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을, 그러니까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제초제를 쓴다, 뭐 한다 이러면은 달려와서 막 사람들 나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화를 내는군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으신 분인데 딱 그때만. 잠깐만, 그러면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시돌 아저씨라는 분은 정선의 네. 산 속에 사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 인근의 마을에 와서 혼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에 이제 가구가 몇 개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농사 철학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농약 제초 작업 없이 채소를 이제 순리대로 키우는. 그래가지고 채소들이 다 못생겼어요, 소위 말해서. 네. 벌레 파먹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유기농인 거잖아요. 완전 유기농이네요. 그거를 이제 또 손으로 그냥 파세요. 홈이 없이. 철사장이야. 그러니까 손에 이제 온갖 그거는... 굳은 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완전 자연하고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그 작물들을 이제 지게 이고 맨발로 3시간 걸어서 음대로 내려온대요. 아이고.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종묘사 같은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물물 교환을 한대요. 진짜 필요한 것만 이제 생필품 필요한 것만 하시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씨앗만 사가시는 네. 거예요. 산다기보다 이제 물물 교환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또 돈하고도 뭔가 이제 인연 싹 끊어버린. 이분은 지금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주인공으로 살아도 네. 생존이 가능한 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구도 없고 네. 화폐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자연인. 혼자서 그냥 산 속에서 뭐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요즘 나오는 그 요즘 나오는 예능이나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이라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네네. 본인은 자연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가는 철부지가 많았습니다. 아내 김치는 아내가 담아서 올라오죠. 그거 자연이요. 근데 이분은 진짜다. 진짜 백이죠. 손으로 파종하고 손으로 읽어서 그렇죠. 물건과 바꾼다. 아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말씀 나오셨지만은 12단계로 봤을 때는 네 번째 단계나 아니면 여섯 번째 단계에서 나오실. 뭐 그 단계 뭐예요? 단계가 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12단계 플롯 이론으로 했을 때. 네네네. 그죠 그죠 그죠.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쵸. 아니면 여섯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세계 맞아요. 그치, 그 거기서 만나는 아, 여기는 지금까지는 완전 다른 세계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잠깐 복기해 보시면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이제 막 뭐라고 되지? 그 작은 뭐 나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놔요. 누워서 딱 있으면은 새들이 그분 주위 와서 어머 네. 어머나 새들이 경계를 안 해요 그분을. 네. 백설공주다. 노래를 안 부르셨지.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해도 또 안 오거든요. 야생의 새들은 잘 안 오는데 동물들도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시도를 해보셨다는 거는 왜 다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아 그렇게 그 부분이 웃긴 거구나. 아니 손바닥이 아 그거는 저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정말 쿵우보이 친미에는 나오는 경지인데 자연이 나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네. 그냥 환경주의자. 그렇죠. 딱히 이렇게 온통 마음을 홀릴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네.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을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연대요? 누가 뒤를 캤군요. 아니요. 그 이분이 아까 그 재배한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꽃하고 해가지고 꾸준히 참여연대에 보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뭐 손편지 하고 해가지고 참여연대.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땅을 기부하시고 싶다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연대로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참여연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받기도 많이 받았는 데다가 한번 찾아뵈야겠다 해서 이분을 찾아뵀대요. 일단 궁금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 후원자가 이 엔젤 투자자는 누구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돈이 너무 무섭대요. 어? 돈이 너무 무섭고 무섭고 싶다. 죄송합니다. 활동가들을 위한 쉼터 또는 명상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서 이게 좀 더 찾아봤었는데 이 땅을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 투기로부터 구하려고 땅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분은 이제 돈과는 거리가 멀고 소유와는 거리가 먼데 역 알바끼군요. 네. 그런 거죠. 선점. 네. 이거를 해야지 지금. 이곳에 자연이 훼손이 안 될 것 같고 또 골프장 만들고 하는 거 전에 내가 먼저 그렇죠. 살겠다. 요지를 딱 하나 해로 펴놓으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피터 래빗 작가가 그런 식으로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신념대로 이 땅을 또 소지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언제 이곳을 또 떠날지, 네, 떠날지 모르니까. 아,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인가 보죠? 아니요,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고 한 곳에 계시는데 이제 아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땅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이제 참여연대에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참여연대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셈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땅을 기부를 받고 뭐 아, 뭐 저기 취지에 맞게 뭐 명상이라든지 뭐 할 수 있게끔 뭐 하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거기도 돈이 비용이 들니까 그렇죠. 끝내는 참여연대에서도 그 땅 기부를 일단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 아무튼 뭐 그분의 마음만 받았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보면은 소위 말해서 괴짜 같은 이분.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아 이거 빠뜨렸네요. 산중 생활 이제 하오던 이 시돌 아저씨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해오셨군요. 네, 제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제 뭔가를 계속 써내려 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그런데 이 글귀와 함께 이 시돌 아저씨가 수년째 이제 그 봉화치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네네네. 뭐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진다. 뭐 그런 인터뷰 같은 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행방불명이신 건가요? 당시에. 네. 당시에. 네. 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인물. 네.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스펙타클한 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방송이 네. 잘 만들었어요. 그 방송이. 네. 전 그 방송을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아무튼 경건해지네요. 아무튼 저 환경주의자 이시돌이라는 분 만났고, 김시돌이라는 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임분희 할머니와 아들 정연복 씨의 1987년 12월 회상으로 넘어가요. 1987년 12월. 네, 네. 지금 현재 4년 전이군요. 그럼. 아니 5년 전. 1987년. 87년. 네. 아까 전에 1992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네, 아무튼. 네. 네. 80년대입니다. 자는 할머니를 큰아들 연복 씨가 깨우더랍니다. 막내 보러 가자고. 막내 군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보러 가자고만 하더라네요. 포항에서 고향까지 먼 길을 나섰는데 네, 네. 그렇게 마주한 막내 아들 정연관 상병은 싸늘한 주검이었다라고. 어? 예. 음?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 예, 예. 부대원들이 다 같이 얼차려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87년이라고 그러죠. 네, 87년 12월. 가혹행위로 인한 군 의문사 중에 하나군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근데 기묘한 일이 이제 일어나네요. 막내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집 주변에 이제 사복 입은 보안사 요원들이 깔리더래요. 어? 이제 보안사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으로 이제 기무사. 그렇죠. 네. 네. 수사 정보 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이런 거를 하는 따라고 하지만 이제 당시에 뭐 민간 사찰도 하고. 87년이면 뭐 맞죠. 무섭죠. 네. 네. 그래가지고. 조문객을 못 오게 막더래요. 어머나. 네,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뭔데가 되겠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상하고 무서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보안사 요원들의 삼엄할 경계를 뚫고 한 청년이 담을 넘어 오더랍니다. 그러고는 정연관 상병이 사망한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네요. 네. 소름 끼쳐요. 87년에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이 끝나고 시민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날이 다가오는데 이때 군대에서 최초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그때 군부대 내 정훈 교육 시간에 일본 노태우를 찍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당시에 군대에서는 실제로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네. 비밀 투표가 아니게 이렇게 그렇죠. 행사했죠. 홍쌤 모르셨어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당시에. 지금은 아니죠. 아니 당시에는 이렇게 내 눈앞에서
찍어. 비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대. 그러니까 일단 군에서 나오는 표는 확보는 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거죠. 네. 군부 독재 정치 뭐 이런 때. 그래서 이제 이 정연관 성병은 이번에는 정권을 바꿔야 된다면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실제로는 네, 네. 그 내무실에 야당 후보 표가 두 장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구타가 시작된 거예요. 아, 뭐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로 이제 이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대통령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당연히 군에선 이것을 묻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기무사가 동원돼서 민간 사찰이 들어간 네네. 거예요. 안 그래도 87년에 부정선거라 그래가지고 얘기 많았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때 뭐 이것뿐만이겠나 싶을 정도였죠. 네. 네. 그 담을 넘어서 막내 아들 죽음을 이제 비밀을 알려준 사람은 이제 요한이라고 불리는 청년이고요. 요한.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인물이죠. 그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김대중 민평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노무현 변호사, 최규하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원관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게끔 뛰어다녔다고 해요. 대신 뛰어주신 거네요. 아, 같이요. 같이요. 네, 어머니랑 유가족, 같이. 네,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시골에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나서서 네. 같이 뭐 그러면서 군부대 이제 구타를 했던 고참들의 증언을 녹취를 해오고 당시에 헌병대 조사 기록을 구해와가지고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아요. 한울삶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한에 대한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네요. 한울삶. 네. 네, 네. 네. 거기가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져간 분들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인데요. 뭐 이한열사의 어머니이신 변은심 씨도 이제 요한을 기억했고요. 요한은 투쟁의 현장의 제일 앞에서 우리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도 그를 기억하길 자기 식구들 중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남의 일만 갖고 저렇게 자기 몸을 다 부수고 있구나. 맨 앞장서서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제 앞장섰던 그분은 이제 이듬해에 이제 88년도죠. 이철용 국회의원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두환 청문회 때 전두환 바로 앞에 달려가면서 발포쟁점부터 밝혀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쳤던 그 국회의원이고요. 이제 그 정연관 스웩 장난 아닌데 그 영상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 던지고 그래가지고 정연관 상병의 의문사를 밝히기 위해서 이철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87년 대선에 부정이 없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정연관 상병의 의문사도 다뤄지고요. 이제 국회에서 다룬 최초의 군 의문사 사건이라고. 아, 이때가 시작이군요. 네, 이때가 처음이고.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보니까 뭐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뭐 그분들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마음이 움직이고 했듯이 네. 이 사건도 보면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집권 여당인 이제 민정당에서는 필사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좌파 빨갱이 종북몰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건 초점 흐리는 질문으로 이제 막 요한과 유가족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삼당 합당이 되면서 이제 이 여대 야수가 되면서 이제 뭐 이, 굳이 이럴 필요 있겠나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근데 한국의 근현대사 정치사를 네.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맥락만 들으셔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된 행동을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죠. 계속해서 유가족을 도와서 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지부지 되는 네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동문서주에 뛰어다니고요. 끝내 세월이 흘러 2004년 7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사실을 인정했고요. 아, 네. 인정받았군요. 이거. 네네. 어. 사건 발생지 17년 만에 됐고요. 이때 요한은 몇 년이라고? 17년 만에 이제 17년 만에 진상이 밝혀졌고요. 17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2004년에 의문사로 네. 확인이 이제 진상이 확인이 돼서 그때 이제 요한은 이제 정영관 상병의 어머니 임분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껴안고는 대문 앞에서 껴안고는 그게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가족들은 진짜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보답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다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분으로 넘어갈게요. 삼풍백화점 네. 이야기예요. 아이고, 네. 1900 진짜 약간 예. 진짜 그 전혀 공통점이 안 보여요. 자연인 그렇죠. 다음은 예. 소위 말해서 저기 군대 의문사를 밝히는 투사? 투사. 예. 그다음은 삼풍백화점이에요. 예. 네. 완전 저 충격이잖아요. 이 그럼요. 멀쩡한 네.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저는 그 당시가 기억이 납니다. 네네. 제가 기억하죠. 몇 살 때였는지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94년인가요? 그때 네, 95년. 95년. 제 사춘기 네. 때 사춘기 때거든요. 저는 네. 네,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죠. 네. 전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 아무튼 네네. 현생이 기억이 나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 저희 세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하나가 삼풍백화점, 네, 성수대교, 성수대교 맞아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이게 그런 느낌의 두 가지 사건이었죠. 이제 인재였죠, 인재. 네. 응답하라 그, 1994에도 이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그렇죠. 그냥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에 있는데. 3분의 2 정도가 그냥 폭삭 주저앉은. 삼풍백화점 관련해서 뭐 끔찍한 얘기가 워낙 많지만 일단 예, 맞습니다. 네. 네네. 이제 사망자 뭐 502명, 뭐 부상자 937명 뭐 등등 이런 이제 아수라장에서 이제 뉴스를 본 고진광 씨가 참혹한 사고를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이제 민간인 구조단을 꾸려요. 네. 고진광 씨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구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무조건 좀 와서 좀 도와달라 네네네. 이런 걸 요청하셨고 당시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요청을 해요? 당시에 트위터도 없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뭐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그쪽에 호소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한 산에도 그 비보를 접하고 온 구조 장비를 짊어지고 강원도에서 달려왔다고 하네요. 고진광 씨는 그를 기억합니다.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구조 현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매달려서 목숨 걸고 구조 작업을 했어요라고. 그런데 막상 언론 취재가 오면은 뒤로 슬그머니 빠지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한 젊은 넋들의 가슴이 무너진다면서 사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언론사에 보내기도 하고. 재난구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편지를 써서 서울시 소방본부장이 답장으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이 강원도 청년한테. 네네. 그분이 이제 보낸 편지 우편 겉봉에 보면은 시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나우시카. 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자연인 그분. 네. 네. 그리고 민간 구조단장 고진광 씨는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기억을 해요. 요한이라고 들었다면서. 오~ 소름 끼쳐. 네,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 인물이었어요. 네.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몬스터의 전혀 다른 걸 떠올리시는 몬스터의 요한이 네. 떠오르는데 분들이 저희 청취자 중에 많겠지만 네. 사뭇 다릅니다. 네,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썼던 시돌은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지팡이이자 방패가 되어주었으며 정영관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청년 요한이었습니다. 뭐 읽으세요 지금? 네. 근데 이벤트가 좋아서 받아적 왔어요. 네. 그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실지 많이 궁금해가지고 제작진들이 이제 찾았는데 약간 포레스트 검프예요 지금. 네, 네 맞아요. 네. 현대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네. 사건에 다 등장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노인요양원에서 힘들게 계시더라네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속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출혈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구조를 했는데 그 좀 우측 반신 마비에 언어장애 뇌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고 생각과 말을 좀 제대로 전달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이제 조금 이제 글씨 조금씩 쓰시는 정도고 너무나. 예. 그래가지고 제작진은 이제 어떻게 또 그분과 소통하면서 예전에 쓴 글들의 행방을 이제 물어요. 예전에 뭐 글 썼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글들이 이제 보관하는 한 출판사, 예. 그 대표가 이제 그 시돌 아저씨의 글 이제 많이 이제 읽기가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느낌으로 이제 막 휘갈겨 쓰시고 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또 뭐 쪽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쪽에 조금씩 남기고 이런 것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읽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출판을 결심했다 그러고요. 그 책을 이제 타이핑 해 나가는 과정에서 쪽지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더래요. 네. 서울에서 이 뜨거운 부산 시민의 민주화 열기를 이어주십시오. 김승훈 신부님께 노무현 드림. 응? 김승훈 신부님은 이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대표시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 발표해서 이 조작된 사건을 이제 알리신 분이고요. 네. 뭐 이제 그 이제 예사롭지 않은 이분 뭐지 해서 이제 또 조사가 됐겠죠. 네, 취재가 됐는데 그 문건 네. 편지를 네. 지금 이 시돌 네. AKA 요한님 예 소지품에서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정권에서는 소위 말해서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인물들 감시하고 이제 뭐 사찰하고 막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때는 뭐 다 네. 사찰했죠. 김승훈 신부 곁을 지킨 분이 이제 시돌 아저씨 이제 본명은 이제 김용현 이분이었고요. 김용현. 네네. 이분의 본명이 지금 나옵니다. 네네. 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성당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용현이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민주화 운동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타임지에도 보면은 이분 모습이 한 번씩 실려 있어요. 맨 앞장서서. 예. 진짜 포레스트 건프네. 예.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요한 이분한테도 미행 감시가 붙고 고문 구타가 자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김승훈 신부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입원한 이 요한 이분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신현봉 신부님 한테 부탁할 테니까 그쪽으로 지금 도망가라. 이제 신현봉 신부님도 이제 유신 독재에 저항해서 이제 옷고 치루신 분이고요. 네. 이제 그분 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도 또 사찰 감시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도 사람을 돕고 지내다가 신현봉 신부님이 이제 부임지를 옮기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홀로 봉화치로 이제 들어가서 자연인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이 부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죠. 네. 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그는 자연의 품에 안겨 동화되어 가고요. 민주화 운동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하나 이제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만물에 감사하며 산불 감시 요원으로도 활동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30여 년간 그분이 계신 동안 산불이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산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그 지역의 어떤 수호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만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네. 그 신부님 누구셨죠? 어떤 신부님요? 그 앞에 저기 김승현 신부님. 김승훈 신부님. 김승훈 신부님을 옆에서 보좌하던 네. 청년이 네. 민주화 운동을 쭉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고문도 받고 하다가 그렇죠. 몸을 피해서 네. 산에서 시돌로 살고 그렇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돕고 그렇죠. 또 거기서는 뭐 요한이라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돌아다니다가 네네. 현재는 노인 요양원에 계신 것까지 어떤 방송의 제작진이 네.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취재진이 이제 인분이 할머니와 이제
정연복 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돌 아저씨의 글귀를 전하게 돼요. 그 글이 이제 어떤 글이냐면은 이제 아까 그 의문사로 돌아가셨다는 정연관 씨에 대한 글이고요. 네네네. 그 이제 당연히 이제 유가족들은 시돌 아저씨가 그 정연복 상병을 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실 잊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지.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탁 칼로 뜻이 끊어놓으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은 어디 뭐 공천이라도 받거나 뭐 어디 네. 뭐 정치인 비서로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다시 얼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안 보이잖아요. 기사에 나온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진 도움으로 그 유가족과 시돌 아저씨가 이제 15년 만에 상봉을 하게 돼요. 아이고. 아우 당연히 막 눈물 받아대고 저도 막 이거 적으면서도 막 방송 다시 보는데 아우 저도 막 다시 또 상상만으로도 슬프네요. 눈이 참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아 이제 저 막 이제 제작진 분들이 이제 상봉 해드리 이제 주선하고 이제 제 촬영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할 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요한, 시돌, 용현으로 살아오면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사람도 구하고 정선에서는 자연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정작 당신에게는 도움되거나 관계되는 일이 없었지 않느냐. 왜 그런 삶을 사셨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왼손으로 이제 글을 적어내려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그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제 웃음 지으신. 그래서 이분 책이 세 권 출간됐고 제가 샀어요. 샀는데 이제 세 권 마지막 3권 마지막 글귀도 진실, 사랑, 화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인사말이 이제 이분 책 글귀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었고요. 좀 더 찾아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하기 전에는 제주도에서 이제 고아, 불황자, 심신장애인을 돌보는 사랑과 나비의 집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런 그런 활동으로만 기록이 남아 있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막리를 하고 번 돈으로 땅을 사고 거기서 이제 이 저기 여러 사람을 도왔는데 당시 뭐 정부 기관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뭐 이게 또 간첩 그런 걸로 받은 돈 아니냐 해서 그때 또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사람들 챙기고 다닌 것부터가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상당히 수상한 일.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고 딱히 기록이 없다. 이제 북한에서 온 거 아니냐? 일종의 그 정해진 루트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약간 좀 그 상계에서 벗어난 사람 보면 일단 불안해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뭐 나이키 되팔렘 이런 것에도 아마 간첩 신고 들어갔을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일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아니면 다 그런 식으로 약간 거동수사자. 거동수상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 사찰 감시 고문 이런 것들이 막 많이 겪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 초기까지 그 감시가 이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참 아무튼 보는 내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예 답답하죠. 예. 뭔가 캐릭터 공부해야지 아 어떤 캐릭터일까 하고 봤다가.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신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지금 딱히 현실감이 없어요. 이분의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이해보다는 경의감만 듭니다. 그렇죠. 저는 좀 이해돼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게 슬픈 얘기. 아 그래가지고 방송 제목도 그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시돌 용현이에요. 이만한 제목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네. 그러고 방송 보는 내내 다시 보고 또 글 꾸리면서도 아 진짜 작가님들하고 제작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이거 옮겨도 제가 그거를 다 전달 못할 것 같고 저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이제 다시 보기 한번 하시는 거를 저는 또 추천을 하고요. 방송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방송했어요? SBS 스페셜에서 했었고요. 네. 네네. 네, 검색을 해보시면. 네, 검색하시면은 이제 뭐 다시 보기를 다큐멘터리. 네. SBS 스페셜 맞네요. 네네. 네. 인상 깊었던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그러면 보통 사람이죠, 그냥. 네. 근데 다큐멘터리로 두 편이 나왔어. 오. 네.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뭐랄까 참.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기록이 전부입니까? 네, 지금은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은 이제 노인요양원에 이제 계시고요. 이분이 그 전에 뭘 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까지는 기록이 없고 그 기록은 봤었어요. 저기 네네. 일단은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졸업장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무교육 기록이 없군요. 아예. 이게 뭔가를 또 시도하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또 내쫓아버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삶을 좀 이제 적은 나이 때부터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한테도 좀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쫓겨다니고 그런 생활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가족들 못 챙긴 게 또 이분한테는 또 좀 많은 네. 또 아픔이라고 하시고 이분 본인은 그러면 결혼을 하셨나요? 가족이? 네, 부인과 이제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군대, 아니 저기 뭐냐, 저기 여러 사찰들이 이어지고 고문들이 이어지니까 가족들 곁에 이제 있기가 힘든 거죠. 네. 지금 이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거기에 관한 거는 안 나와요. 네, 서울에 사신다 정도만 보호하고 있군요. 그 정보로부터.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방송사에서 아마 접촉을 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그 이상 하다가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제 이게 이제 흥미거리 나왔겠죠. 위주의 어떤 취재가 되면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신가? 가가지고 또 안 되시는 분께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어떤가?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몹쓸짓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르포 느낌의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네네. 다행이네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기 한참 민주화 운동하실 때 보면 서른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가실 때 그때인데 소위 말해서 그때쯤에 한국 사회의 남자들은 뭔가 막 벌이를 하러 다니고 가장으로서 활동하고 그럴 때인데 이분은 소위 말해서 아까 뭐 종범 작가도 물어봤다시피 뭐 가정이 있냐든지 뭐 벌이가 어떻게 되냐든지 집 잘 사나? 이런 거를 머리도 없이 이런 거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렇죠. 네. 그 이분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노동, 도피 생활. 네. 몸 하나 믿고 그걸로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데 있으면 가고. 그렇죠. 그 산중에 계신 것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문 후유증이 좀 컸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막 맨발로 다니고 그런 것도 이제 통증을 잊으려고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거고 몸도 몸이지만은 정상생활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김근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보통 다시 못 돌아와요. 정상적인 삶으로. 그래요. 일단 웹툰 선곡 같은 거 보면은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노무사로 나오는 구고신 캐릭터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네.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나올 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 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게 젊었을 때 기억이 아니라 현재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간만에 뵙는데 참 제가 뭔가 또 너무 또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나 싶고 아니요 굉장히 그 인물로서 네. 네. 인물로서 작가들이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네네. 인물을 모셔오셨어요. 네. 저희 궁극의 캐릭터에서 유일하게 생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죠. 어, 유나바마. 네. 유나바마. 유나바마. 살아계시네요. 안 죽었나요? 몰라. 잘 기억. 아마 살아계시다고. 아, 그렇구나. 그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한쪽은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죠. 한쪽은 이불. 예, 네, 이불. 한쪽은 굿.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자연 속에서 살다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갔는데 인간을 완전 적대를 하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뭔가 약간 불경한 느낌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네. 그래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돌, 네. 용현, 또 뭐였지? 요한 이분 네. 이 작가가 바라보는 인물로서의 이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앵글을 더 해놓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준비해 오신 작가님이니까 네. 그 우리 선비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자면 어떤 부분이 저격했어요? 왜 이렇게 꽂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면모가 가장 들여다보게 만드셨나요? 일단 부끄러운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부끄러운 생각. 그러니까 막 뭔가 어떤 내가 뭘 잘못해서 부끄럽다 이게 아니고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부끄러웠고 네. 나는 과연 이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쵸. 약간 그 유승윤 작가님이 네. 제가 괜히 선비라고 캐릭터를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 봐오면 유승윤 작가님 내면의 되게 중요한 가치 기준이 옳고 그름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것이 경우에 맞냐 안 맞냐 뭐 네.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느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족 같은데 가끔 화를 엄청 낼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부정의 이런 거 불의한 사람 그리고 약간 그 앞과뒤가 다른 사람 네네네. 이런 분들 만나면은 막 극대노하시잖아요. 싫어하기도 하고 막 극대노하는 순간 봤거든요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서 이 정도로 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가치를 이 정도로 온전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만약에 제가 극대노해야 되는 인물이 눈앞에 총을 가지고 있는 뭐 오공 정권의 수괴다. 아, 네. 과연 그럼 체제 순응자가 되죠, 보통. 그렇죠. 순간적으로 뭔가 움찔할 것 같아요. 움찔하고 머리 숙일 것 같아요. 저라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윤 작가님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나의 안위.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것마저도 전복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안위는 두 번째다. 이런 느낌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고 싶은 내 모습의 일부 같은 건가요? 유승윤 작가님께는? 그조차도 거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랑. 되지도 못할 뿐더러 따라가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민감한 포인트가 네.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공감이 되느냐의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공감은 되는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일시가 되느냐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경우에도 저 정도 훌륭한 거는 나도 어떻게 하면은 이해는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자신을 놔버리는 이런 경우는 보는 사람들이 아 나는 네.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약간 다른 사람으로 봐버리는 네. 게 생기잖아요. 네. 나쁜 맞아요. 사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은 저 정도 나쁜 건 알겠다는데 저건 왜 저래 막 약간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스파이더맨 디 유니버스의 킹핀과 네. 조커 이 차이입니다. 스파이더 뉴 유니버스의 킹핀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여전히 나쁜 놈이지. 이런 거라면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그냥 자연재해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연재해란 말씀 참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로 요한이나 몬스터의 요한이나 조커 같은 이해가 불가한 종류의
그 극악 혹은 순수악 네. 절대악 캐릭터들을 설명할 때 네. 이거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거나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캐릭터가 아니라 자연재해나 어떤 재난 같은 네네. 느낌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캐릭터라는 게 다 같은 의미의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궁극의 캐릭터를 진행하면서 늘 집중하는 것이 네네. 독자를 이입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캐릭터가 있고 네. 꼭 그렇지 않은 캐릭터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독자의 이입을 위해서 뭐 악역에게 있어서 왜 그 악역의 백그라운드 서사가 중요한가를 설명하다가 네. 누군가가 그럼 조커는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모든 캐릭터에 우리가 다 이입할 순 없고 이입해서 이입할 필요도 없고 이입이 중요하지 않은 종류의 캐릭터도 존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 케이스로서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네. 자연재해라는 말씀도 있고 거기 그 감정이입이 안 되는 재해로서의 것도 있고 너무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도 있고 딱 그게 정확하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낭만주의 미학에서 얘기하는 순고입니다. 순고미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순고란 말도 너무 사이즈가 커서 높은 건데 인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인격이 너무 바닥이거나 네. 그 경우는 이게 내가 보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의 구조거나 뭐 주인공이 여정이건 영웅이 여정이건 그거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스테이지별로 공감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디테일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경우는 공감이 되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야기의 원리로 먼저 들어가 보면 김태원 작가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그 함축하고 있냐면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을 확 설명을 하셨길래 제가 약간 풀어놓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게 또 아는 사람 귀에 들리는 것도 있지만 전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약간 주석을 다는 건데 저희가 궁극 시리즈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전혀 겪지 못했던 혹은 그 어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나를 하면 넣었다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적인 삶을 확장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겪고 싶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같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그 안에 누구 안에 내가 들어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캐릭터의 제1기능으로서 이입시킬 것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입 가능한 사람, 공감 가능한 사람, 이해 가능한 캐릭터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순곰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입은 안 되지만 대리만족이라는 것도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곰이를 갖춘 그런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저희 1987에서 이한열 열사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입을 하지 않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기도 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오지 않고 그쵸. 그와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와의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여성을 그쵸. 일부러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리만족도 아니고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 가상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지적을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한열 열사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한열 열사가 언제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어떤 두려움에 빠졌고 어디에서 고민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면 이한열 열사에게 이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영화에서는 이한열 열사에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네. 바라보게 만들고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럼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동경하게 만드는 네네. 더 숭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입이라는 것 말고 다른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구조로 처음 봤던 게 언제냐면 옛날에 어렸을 텐데 네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천주교 쪽에서는 좀 인기 있는 교황이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렇죠. 교황이 되고 그랬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영화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젊었을 때 뭐 영국 배우도 하고 이거저거 네네. 재밌게 살았던 양반이어가지고 그쵸. 그런 식으로 가나 했는데 젊을 때에게는 좀 이 사람이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이 사람에 대한 회고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돌 아저씨 이렇게 감히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시돌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SBS 제작진에서 이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네. 예. 전해들은 이야기로 전해들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자이크식으로 구성을 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니면은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너무 숭고하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물을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 버릴 어떤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숭고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쵸. 지금 감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숭고 미학에서 숭고 개념을 얘기할 때 섬뜩한 거, 기분 나쁜 거를 조커를 네. 대표적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이 경우는 진짜로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숭고한 분이다라고 할 때 그 느낌 자체의 숭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조커는 이야 조커 그렇듯이 그 네. 즐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 즐기 그러니까 되게 그게 직접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맞아요. 모자이크식으로 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캐릭터를 다루는 작가한테 되게 공부가 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과 이입하게 만드는 방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작가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크나이트의 조커. 일부러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연출하고 연기를 시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호아킨 피닉스의 곧 나올 조커를 보면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었나를 보여주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두 가지 거리 감각을 작가는 도구로서 막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현님, 용현 선생님, 시돌 선생님이라는 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방식이 아니라 이입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작가가 그려낸다면 네. 어떤 부분을 묘사하고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까가 궁금해집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탁 잘라서 어려워요. 아니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취재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이 좀 더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일 것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게요. 한두 가지를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저번에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이분 다루는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되게 슬프기도 하고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게 그 민주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노동 운동 쪽 하다가 산에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90년대 이후에는 직접 데려가서 고문을 조금 덜 하는 시대가 된 이후에는 인간적으로 상처를 모욕감과 멘탈 모욕감과 그렇죠. 멘탈 데미지를 너무 크게 받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이분이 더욱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유승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그 마음이 저는 그걸 그렇게 부채의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빚진 기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쵸. 부끄러움이라는 느낌하고 다 있군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빚진 기분. 그렇죠. 네. 저 사람이 나 대신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저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걸까 하는.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몇 분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 소식이 끊겼죠 거의. 그리고 또 부채의식을 가지게 하는 제일 큰 부분은 이분들이 그 일반적인 가족을 꾸리고 하는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든 그렇죠. 상황이 되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은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 왕년의 투사분들인데 산에 가서 이제 닭을 키우고 계시고 옷다 키우고 계시거나 저번에 한번 어느 노동단체 사무실 가가지고 아직 그쪽 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가가지고 근데 어떤 한 분이 되게 인상이 고우신 분이 와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푸르스타 갖다 놓고 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누구지? 근데 거기서 그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래 되게 으아 하면서 이제 그 양산박 호걸 같은 그런 운영가 중에 그런 약 만들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집어먹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분 앞에서 다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하는 게 보다 되게 웃으면서 하고 그분도 닭을 한쪽씩 찢어가지고 입양 넣어주고 그러세요. 나중에 저분 누구냐고 했더니 이름을 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쪽 운동하던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조직에서 타격받고 이런저런 일들로 또 그 위에서 정부에서 찍어 누르고 옆에서 서로 싸우다가 네네. 그 감정 상하고 그러다가 산에 들어가서 옷 다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 그분하고 그나마 연락이 되는 단체가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단체 와가지고 내가 키운 닭인데 찢어줄게 하면서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이겁니다. 그런 분들의 숨고미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간적으로 이입하게 만들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예.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캐릭터가 일부러 거리를 둬가지고 좀 대단하고 숭고하고 반대로 극악이고 절대악이고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첨가하면 캐릭터를 창작하는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종류의 것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 그 실제로 누구 취재할 때도 그런 원칙에서 취재를 하거든요. 인간으로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주로 고민을 넣거든요. 그렇죠. 고민이 빠지면 대단한 완성체로 보이는 사람이 고민의 과정을 집어넣는 순간 인간으로 보인다거나, 그죠? 선택의 순간을 일부러 보여주면 인간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의 요소를 저는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인간,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거나, 아니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거나, 뭐 이희호 여사님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자료를 찾을 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못할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고민의 순간을 발굴해내면, 네네. 그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에겐 꽤 도움되는 팁 같아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주로 고민과 선택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다른 분들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저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네네네.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그냥 이해 못하는 존재로 남겨놓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아니, 생각이 좋죠.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가 예.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남겨놓고 싶다 그럼 안 쓰면 되지 그거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양 미술사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숭고로 가까운 존재가 그 도상의 세례 요한이에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은 갈수록 이제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대놓고 광인으로 만들거든요. 그죠. 표정도 뭔가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거에 씌어서 완전히 자기를 안 돌보고 에라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점점 보여주는 게 가치 있는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이거나 평범한 게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것도 중요한 그럴 부분이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분이죠. 일부러 혹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어려운 상태로 놔두는 것도 캐릭터 작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안 놓고 그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어떤 관찰 대상으로 놓고 오히려 관찰하는 사람이 나의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옛날에 어떤 그런 뜻들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안 했다고 한 건 너무 부채의식을 드러낸 거고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나 자신의 생활에 챙겨가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내가 더 초라해지거나 기분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유승진 작가님처럼 나의 초라함을 또는 나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부채의식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세리요한이 집에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화딱지를 맞아요. 내거나 왜냐하면 내 치부를 탓하는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나를 나 그렇게 하지 않은 나를 탓하게끔 보여주는 그쵸. 사람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숭고한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요한처럼 광인으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나의 정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김태원 교수님은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그 사람하고 같이 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술이 작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거리를 두게 만드는 기술도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김태원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네네. 일부러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일부러 그 위치에 놓게 만들고 그걸 강조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작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기술도 현재 최근의 이야기 텔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잖아요. 세이브 더 캣. 그렇죠. 예를 들면 말콤 엑스 같은 경우에 말콤 엑스에 대한 전기가 있어요. 네. 아니다. 마르틴 루터 킹에 대한 전기 만화 중에서
그 말콤 엑스하고 저는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많은 게 밝혀졌지만 과거에 그 마틴 루터 킹을 어떤 인격자로만 보던 시절에 그 전기 만화에서 굉장히 르포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욕망에 허우적대는 인간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다 보여줘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여전히 대단한 사람인데 더 닮고 싶은 사람에게는 구체적이고 고해상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결과가 네.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작가에게 캐릭터 작법이란 기술로 존재하고 작가는 의도에 맞춰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스파이크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스파이크리가 말콤 엑스 영화를 만들 때 네. 거기서 아예 FBI 사람 FBI인지 CIA인지 FBI겠죠. FBI 사람들이 말콤 엑스가 부인하고 얘기하는 걸로 도청하면서 자기들끼리 네네. 주고받는 대사가 그거였어요. 아, 이 양반은 마틴 루터킹하고 달라서 사생활이 깨끗하고만 하는 그치.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반대죠 반대. 그래서 그러면서 야 스파이크리가 너무 오바를 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가져오는 효과가 사실은 한참 20, 30년 전에 본 영화인데도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정곤 작가님이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하신 정확하게 그 부분인데 그 사실 오히려 말콤 엑스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스파이크 리의 말콤 엑스 영화는 그 뒤에 가서 말콤 엑스를 거의 추앙받아야 할 인물로 만들면서 내가 말콤 엑스입니다 하고 아이 흑인 아이들이 아, 흑인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들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말콤 엑스다 내가 말콤 엑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기술을 잘못 쓴 거라고 좀 봐요. 물론 감히 스파이크 리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지만 아니 그거 스파이크 리가 뭐... 저는 좋은 작품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실제로 영화에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기술을 명확히 인지하고 연습해서 쓴 작가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연재 중인 작품에 절대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절대악을 만들면서 계속 참고했던 조커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고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제 안에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그 경이로운 수준의 두려운 대상, 절대악, 요한 같은 사람, 조커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동시에 왜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과정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만화의 테마였기 때문에 그건 그 좀 두 가지가 어려운 일이죠. 모순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순간 테마는 살고 악당의 대단함은 죽어요. 저번에 하셨던 그 유나바모도 결국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던 맞습니다. 거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까야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절대하게 되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순간이 수백 명을 학살한 사람들에다가 아니었다가가 되더라고요. 그걸 담고 싶은 작가에게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하다가 갑자기 싹 끊고 산에 가거나 아니면은 중앙아시아로 걸어서 횡단을 하시거나 하는 분 중에서 네네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 생각만 했더니 막 부채의식과 함께 그냥 턱 막히는데 참 이런 분 저 두 분을 봐도 제가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 들으면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실질적인 부채의식을 느끼시거든요. 김태권 작가님과 유승준 작가님은 아니, 그게 이유가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유승준 작가님과 약간 또 다른 이유일 수가 있는데 저는 주위에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곤 작가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 되게 가까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분들이 한 발짝을 더 나갔는데 그게 미끄러지는 경사인 거죠. 네네네. 그걸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이군요. 부채의식과 더불어 동시에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본받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느껴지는 그 불안한 감정 이것들이 다 짬뽕이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렇군요. 저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유시민 선생님께서 예. 그 어떤 한 토크쇼에 유희열 작곡가가 대화의 나오는 희열. 네, 대화의 희열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유시민 봤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학생운동 하시던 시절에 잡혀가던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그리고 나서 수감됐던 그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건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그죠. 싹 잡아 끄는 게 굉장한 탤러시죠. 예, 그 당시에 자기가 느낀 감정을 탁 얘기를 해 주시는데 너무 갑자기 그게 뭐야 저 감정 진짜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저도 약간 이종원 교수님처럼 아 어떻게 저런 일을 아 저런 사건이 아 그렇구나 라면서 머리로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들은 이야기에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고문을 받을 때 너무 무섭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유열 씨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프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그 무서워서 표현이... 네, 정말 그냥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냥 그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용감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전 근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이게 실감이 확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아 무서웠겠다. 저거. 무서웠겠다 이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너무 무서웠다는 표현 그걸 통해서 지금 홍남지 박사님은 멀리 있던 체험을 가져왔단 말이죠. 네, 맞아요. 작가들이 그 기술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무슨 그 우리 시돌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다가 내가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느낌으로 가려면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제가 그걸 위해서 이분이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어떤 고민 끝에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같은 것들이 궁금해진 거죠. 예. 대부분의 감상자들은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안티를 거는 것처럼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 지점이에요. 정확하게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시민 작가님은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그 이 세계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고 나와 공감을 해주십시오라는 그 공감의 약간 달인처럼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돌 선생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못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못 돌아왔다기보다 그걸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길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꿀 따먹고 광야에서 살고 이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잊혀져요. 그렇죠. 이렇게 SBS에서 찾아가서 김시돌 선생님 찾아낸 것처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잊혀지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 한 분이 백남기 선생이에요. 이분이 고문당 학교에서 학생운동하면서 하다가 제적당하고 그러다가 농민운동을 하고 평생을 그걸로 하다가 이분 돌아가실 때 보면은 앞에서 물대포를 쏘는데 다들 젊은 사람들 뒤로 빠지는데 앞으로 가서 정면으로 맞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궁극의 캐릭터의 기본 기조는 그겁니다. 어떤 캐릭터의 전기를 읽고 감동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룰 때 그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너무 해서. 그러니까 진짜 약간 불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조커랑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차라리 러브크래프트에 나오는 크툴루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반대, 방향은 반대지만 네. 같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치.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두 극단으로 가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서 단초를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가까운 안가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멀리 있는 존재고 경이로운 존재인데.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그것들을 더 고해상도로 펼쳐내는 기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 의도에 맞춰서 그 러브크래프트의 이해 불가능한 영역의 괴물 혹은 너무나 숭고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인격자 같은 부분들을 그려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작가들이 그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술과 테크닉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 백남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지역 운동을 하시고 이제 그 가족도 있으시고 평상시에는 이것도 이제 산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도 평상시에는 되게 일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른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뭔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고나무 작가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실제로 절대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두환 씨죠. 취재를 하면서 그 절대악이니까 절대악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이 너무 많아요.
독자에게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궁극의 캐릭터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깃발처럼 꽂아놓고 가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저는 저 시돌 선생님의 얘기를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지나가서 봤어요.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오늘 그분을 가져오신다길래 이 얘기를 꼭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과연 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나만 궁금한가? 뭐 이런 느낌? 궁금하죠. 한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왜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김태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과연 왜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하지?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 너무 무서웠어요가 저 너무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 투사가 가까이 오거든요. 그렇죠. 뭐 꼭 가까이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도 다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멀어져 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의 그, 본령은 그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어지는 그분들. 광인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나. 하는. 그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려내는 전통적인 방식들이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광인, 광야, 신적인 존재, 순고미, 절대야. 그렇죠. 그래서 것들. 도사님이 항상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가르침을 주시고. 예,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보는 식으로 그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 그 부분도 약간 궁금한데 최우철 선생님이 테일이 그릴 때 아, 네네네. 전태일 맞아요. 열사에 대한 네. 이야기죠. 예, 전태일 열사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이게 궁금한 게 그 전태일 평전을 조용래 변호사가 썼잖아요. 네. 근데 조용래 변호사는 사실은 조용래 변호사도 아주 숭고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요. 네네. 상당 부분. 네. 근데 전태일 같은 경우는 그 영역에서 또 벗어나 있어요. 사실 또 사실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수기를 다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조용래 변호사가 다 그거 풀어놨기 때문에 맞아요. 알 수가 알 있는데 알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행동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나는 그분이 내 기준에서 끝판왕이에요. 그 기록을 다 봤는데도 여전히 순고해.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순간순간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순고해. 거기서 왜 그랬지? 그러니까 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은 크툴루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막시밀리안 꼴 배신 분이 같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하겠는 게 유시민 선생님은 그냥 마지막 순간에도 이해가 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전태일 열사는 그게 이해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수기를 보면 그 지점까지 해상도를 높여놓고 마지막 순간에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이거는 이대로 좋다. 이대로 맞아요. 좋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작가로서 캐릭터의 끝까지 갔다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예. 이제 그 나치치하의 예. 유태인 수용소에서 유태인 본인이 아니신데 신부님으로서 같이 수용이 돼 있다가 대신 죽어요. 사람들 위해서 그 결과 많이 살리시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순고미를 느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최초의 순고미가 그런 어떤 분이거든요. 계속 그 뒤로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랑 뭐가 다를까? 그 뒤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모든 독자, 감상자, 청중들이 캐릭터를 보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를까? 근데 거기서 어떤 작가가 좀 도와주면 아, 나도 저럴 수 있었구나. 안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아, 나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잘 됐네. 뭐 등등등 온갖 종류의 방향으로 독자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예. 그 되게 강력한 무기구나. 캐릭터라는 것이. 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시간 반이 됐네요. 우리 간만에 네. 모이기도 했지만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 분을 모셔온 덕분에 그러게요. 유순진 작가님 덕분에 저희가 간만에 하나만 하지 않은 피와 뼈와 살이 드는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유순진 작가님은 언제나 홈런을 그러게요. 4번 타자요. 근데 뭐랄까 진짜 이분을 좀 많이 아셨음 해서 또 정한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각자의 또 여러 또 시선들이 있으니까 나눠보고 싶어요. 예, 나눠보고 싶고 또 크게 배워간다는 생각 드네요. 소 유지토 씨에 이어 흥행 보증 수표 유지토
소유수 투지는 진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완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전 반대군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고 보니까 500년 지난 사람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인데 다 이해를 잘해요. 아, 이분은 동시대인데 진짜 이해가. 재밌네요. 정극단의 양극단의 두 인물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종범 작가님 말씀처럼 진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 대충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유승희 작가님이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거 이상에 어떤 것들을 좀 건져오셨나 해서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 찾아보니까 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기록이 워낙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유승진 작가님, 우리 흥행 보증 수표 유승진 작가님, 그 예스24에서 이북을 사면 이북을 읽어줍니다. 읽어준다고요? 알라딘에서 이북을 사면 그 알라딘 리더가 이북을 읽어줘요. 그 이북 예스24와 알라딘의 이북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읽는 티를 내시는 유승진 작가님.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네, 인간적이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정갈한 어조 뒤에 숨은 네, 인간미를 들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나 너무 깐죽거리나? 아니. 약간 순간 반성이 되는데? 저는 요즘 지니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니아? 네? 하는 거예요. 아. 개인기. 우리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 기가 예? 권위.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어요. 자, 오늘도 1시간 40분에 걸쳐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 1시간 40분에 걸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나눴고요. 녹음 어떠셨나요? 네, 즐거웠고요. 그렇겠죠. 호란지 박사님의 녹음해 놓을까요? 네. 어떠셨나요? 즐거웠어요. 녹음해 놓을까요, 우리? 좋네요. 아, 저희 지금 교수 깐죽거리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희 사실 교수 회의가 있어 가지고 네, 빨리 끝내야 돼 가지고. 종범이 빼고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요. 오늘 정말 먼 곳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간만에 모인 궁극의 캐릭터도 역시나 명물 허전이었습니다. 네. 청가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유종범 웹툰스쿨의 간만에 궁극의 캐릭터, 오늘은 시돌 용현 요한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만화가 유종범이었고요. 전 홍남지였습니다. 김태곤이었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공문 작가님도 있었습니다.